스켈레톤 2 새로 나온 아미보 히메. 개봉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 히메. 아 이거 별로 안 남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 나온지 깜빡하고 있었어. 원래는 이거 살려고 되게 막 맨날 인터넷 보고 있었는데 깜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게임 CD 팔러 갔다가 발견해가지고 다급하게 사게 됐어요. 이게 지금 히메랑 아이다 두 개가 나왔거든요. 아마 영문판으로는 얘가 그냥 프린스인가 프린세스인가? 말하자면 저는 일본판이기 때문에 일본판 이름밖에 모르겠는데요. 그 스플래툰 2 하시는 분들은 얘네 다 아실 거예요. 히메랑 아이다. 아이다는 문어고 히메는 오징어죠. 얘네들은 아이돌이고 그리고 이번에 아미보 발매로 인해서 지금 의상이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히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히메가 쓰고 있는 왕관, 이 왕관을 의상으로 줘요. 그 스위치에다가 이렇게 되게 되면요. 그리고 아이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다가 그 이번에 그 옥토패스인가? 그 옥토패스 다운 그 확장팩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그쪽에서 이제 약간 힙합풍으로 머리에다가 흰 색깔 주건에다가 이어폰 끼고 나온 게 있어요. 그 아이다 그 옷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다 팬이 아니어서 히메를 사왔습니다. 근데 지금 물어보니까 보통은 아이다랑 히메랑 둘 다 사가시긴 하는데 아이다가 인기가 더 많대요. 그래서 아이다 같은 경우에는 곧 조만간 품절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히메를 사왔습니다. 그러면은 히메 개봉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꽉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보이죠? 아 우선 여기 뒤에 보니까 히메가 주는 옷이 어떤 건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왕관 보이시나요 왕관? 이 옷을 주는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자, 뜯어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뜯기 위해서 연장을 들고 왔는데 아 예전에 그 이 아미보 사자마자 꽉을 버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근데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전에 아미보를 구입을 했는데 어처구니 없게 게임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미보 안에 칩이 없는 거예요. 불량이었던 거죠. 그런 불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AS 받으려면은 이제 반품이나 교환을 받아야 되니까 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버리지 마시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때 가서 꽉을 버리셨으면 합니다. 개봉했습니다. 힘에. 아 이렇게 보면 정수리만 보이죠. 이번 거는 근데 퀄리티가 한번 가까이서 볼게요. 퀄리티가 저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랄까 그 히메이 약간 살색의 그 부드러움? 뭐라 그러지? 그걸? 약간 귀여움? 그게 좀 안 보여요. 너무 하얘요. 그 백설기 같아요. 그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도 되게 잘 칠해졌는데 왜 이렇게 피부색을 백설기 같이 칠했는지 모르겠네요. 뭐 대망의 팬티도 이빨까지 참 잘 표현했네요. 그러면은 다른 아미보 한번 가져와 볼게요. 히메뿐만 아니라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스플래툰 아미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메 그리고 호타루 아오리. 제가 호타루랑 아오리를 두 개씩 샀어요. 이건 일본을 가서 직접 사왔거든요. 하나는 소장용이고 하나는 뜯은 거죠. 그리고 아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카링클? 이렇게 현재 가지고 있는 아미보가 이렇게 됩니다. 스플래툰 너무 좋아해서 아미보를 많이 모았거든요. 이렇게 있고 우선 다른 아미보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선 치워놓고
조명을 위해서 썼더니 이거 얼굴이 날라가 버리네. 봅시다. 우선은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면은 얼굴 등신이 조금 달라졌어요. 보시면은 예전 거는 보이시나요? 약간 좀 더 대두예요. 약간 얘는 소두가 됐어요. 그리고 예전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색채가 조금 산티나요. 약간 산티나는 색이라고 해야 되나? 먼지가 좀 안 잤네. 오랫동안 장식장에 있었더니. 호타루랑 마오리. 호타루랑 마오리. 보시면은 이 피부색이 얘는 그래도 되게 예쁘긴 예쁜데 아 너무 하얘요. 진짜 귀신 같아. 백설기 같아 진짜. 난 피부색만 좀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물결 모양도 예전보다 좀 더 부드러워졌어요. 물결도. 이게 아 육안으로는 보이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색이 조금 비슷한데 심해 같은 경우에는 색이 더 핑크. 그거 아세요? 심해랑 이다 이다가 언니 같지만 심해가 언니입니다.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요 개봉기인 심해. 심해를 그러면은 뜯어봤으니까 사용을 해봐야겠죠? 스위치 가져오도록 할게요. 배터리가 스위치가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다른 스위치를 지금 들고 왔어요.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에 요요요요 텐타클 뭐라고 하네요. 난카 이카이 이카시타. 요로시코 잘 부탁해. 너무 빨리 뗐나봐요. 아이 다시 뭐 있지. 순전히 그래 이거예요. 이거 이번 이거 힘에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아이템인데요. 왕관. 꼭 이렇게 써야 되나요? 이거 드래곤 퀘스트도 아니고. 아, 역캐는 되게 예쁘게 쓰더만 왜 뭐 이거 거의 팬티를 머리에 쓴 것 같은데. 네, 되게 그지 같네요. 마음에 안 드세요.